그래서 우리 민주연대는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선거 캠페인 해왔고요. 이 9월 27일을 기자회견으로 시작했고 센터에서 상경회를 시작해서요. 피코 양로 보건센터 그리고 UCLA, UKB, Korean United Korean Voice 학생 교육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 참가자는 745명이 분이 23% 정도 나왔습니다. 총 응답하신 1,400명 중에서 그 정당을 기록하신 분들 표를 보면요, 민주당이 가장 많아서 56분 정도고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란 76분, 저희가 응답하신 분들이 1,353분이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71% 나왔고요. 그리고 응답을, 의사를 표현하기를 거부하신 분들이 20%가 나왔어요. 찬성은 15명으로 1%에 그치는 그런 느낌. 총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오후 시간대 한 300여 명의 유권자를 직접 만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있을 토요일 날 저희가 또 다른 700여 명의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천여 명의 유권자를 아직 만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와있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사람들 자원봉사에서 많이 플러스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민주학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선거 당일날 저희가 화요일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저희가 핫라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발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투표 장소 아니면 투표 방법 그리고 언어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은 또 그리고 많은 이제 민족학교와 같은 많은 단체들이 이거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캠페인을 벌여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꼭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겠어요? 10%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발의안 최소한 발의안 76번하고 78, 79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